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신한은행 S버드 농구단 포워드 변소정이라고 합니다. 아빠가 농구 선수셨고 제가 어렸을 때 좀 활발하고 뛰어다니는 거?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주변에서 다들 얘는 운동시켜야 된다. 아빠의 친한 형의 아내분께서 전라남도 홍농초등학교에 코치님으로 계셨는데 저 잠깐 데려가서 한번 농구 좀 해보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따라가게 됐어요. Oh, you have your way and it's making me weaken. You and your status walking like that. 노성경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 그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엉망으로 살자고. 저는 그 말이 좋습니다. 엉망으로 살겠습니다. 정해진 이 뭐 답이다 그런 거 틀리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패스가 만약에 딱 타이밍이 맞게 딱딱딱 들어가서 슛으로 연결된다든지, 제가 포워드긴 해도 좀 골 밑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때 가드랑 눈 맞아서 플레이할 때도 이제 제가 패스 받고 포스트업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잘 되면 기분 좋고, 빠르게 드라이빙 하는 거 좋아하는데 수비자 제껴서 레이업 올라가면 그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. 초반에 드래프트 할 때는 뭐 1순위 해라니, 2순위 소위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순위에 상관없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제가 저도 모르게 좀 기가 죽어 있었는지 저번에 삼성 게임 할 때도 제가 해라니 맡았는데 끝나고 나서 담비 언니랑 언니들이 저한테 다 얘기해 준 게 순위는 상관없다고, 순위는 그날 드래프트 당일날만 정해진 거지 나중엔 사람들이 다 잊는다고, 나중에는 이제 코트에서 잘하는 사람만 기억 남는다고, 그래서 기죽지 말고 너가 부족한 게 없다고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아 순위 상관없이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. 학교에 들려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애들한테 좀 쓰고, 그리고 이제 옷 샀습니다. 운동복 말고 사복, 예, 바지 막 청바지랑 그런 거 샀습니다. 담비 언니처럼 팀에서 이제 믿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, 그런 선수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서 또 배웠기 때문에 그런 담비 언니 같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. 신한은행 S버드 변소정이었습니다.